12월, 1월, 자, 아시 때 말이요. 자, 여기 봐봐. 지금 이게 지금 개수는 길게 안 빠졌잖아. 이자캉이라. 이것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저기 봐봐. 개수는 지금 나왔는 거. 이게 좋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 생각하고 얘기해요. 생각하고. 꽃과 수는, 수는 다른 말로 잎 빼고 줄기는 줄기가 많을수록 꽃이 안 좋습니다. 물론 잎이 진할수록 꽃은 좋아. 왜? 강압성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똑같아. 너무 많으면 뿌리가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요. 고로 이 겨까지가 많다는 건 꽃한테 안 좋아. 그리고 하나 더, 겨울잡에서 겨까지가 많으면 지온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도 12월 1월은 순을 줄여야 돼. 그렇게 있다가 아시 수정하고 엇갈이 수정하면서 이거 키우면 돼. 그렇게 하면 이게 계산이 나와. 계산이. 순이 적은 집이 열매가 덜 돌아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런 걸 이해를 하면서 전체 흐름을 다시 계산해 봐요. 이거 흐름 나와야 돼. 흐름을 못 만들면 내가 지금 뭐 하노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농사 짓지 않아요? 농사 지으면 잘 지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려도 배드폰 먹고 살만한데? 그래요? 그럼 할 말 없다. 여튼 많이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입체입깔 체크하시고 됐다. 이상입니다. 야가 이제 공기순환팬입니다. 모든 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춥다 해도 하우스 안은 뜻입니다. 뜻이 하우스 안에 바람만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이해되죠? 야, 근데 얘는 많이 컸다. 2주 전인가? 아니다, 더 됐구나. 한 20일 됐겠다. 20일 전에 4마리 정도 남겨놨었는데. 야, 하여튼 많이 컸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꽃 들어옵니다. 됐네, 뭐. 오늘 25일이잖아요, 5일. 5, 6일. 뭐, 3, 4일, 5, 6일 상관에 수정을 하겠다. 자. 제가 계속 2월 1일 이짝 저짝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수정이 돼야지, 3월 말 그때 두블리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해가 됩니까? 그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아시 수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으면 뭐 늦게 하면 되지. 근데 여튼 3월 말에 나와야 돼. 그래야지 3월 자, 아무래도 50박스, 선에서 50박스, 4월에 100박스, 5월에 150박스, 이게 계산이 나온대. 이게 계산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디 생각하면서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냥 하란다 그러면 늦게까지 따야 돼. 늦게까지 계산이 안 나온데도. 자, 아무쪼록 계산하면서 하세요. 자, 여튼 속도는 올라옵니다. 속도는 이게 기술이야. 이거 겨수는 안 빼는 게 기술인데, 겨수를 안 빼면 꽃이 이쁘게 나온데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거지만, 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냥 원순만 아닙니다. 원순. 자, 없으면 원순도 찍을 때 아시는 그냥 살짝 겨순 나오고 꽃 피고 수정. 이해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엇갈이는 좀 더 순을 확보해야 되겠지. 조금 더 순이 나오고 엇갈 달기. 자, 그 과정에 물을 좀 바꾸면 되는 거야. 물을 따지면 이분은 지금 물을 주고 키운 거야. 물 주고 키워도 생각보다 안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을 준다고 해서 순이 그렇게 막 미쳐날 땐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 역갈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이 확보된 상태의 두블리. 그건 이미 날짜가 지났잖아, 날짜가. 날짜가 2월 10일, 20일 됐기 때문에 충분, 그때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순이 있어, 순이. 이해됩니까? 그래, 이게, 결국은 순은 많아지는 거야, 결국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너무 순에 연연하지 마요. 응? 저라면 그냥 신초가 나오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어떻게 하면 신초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꽃이 핀다, 이 원리를 알면 되잖아. 그럼 내가 언제든지 신초를 빼고 꽃을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아닌가? 똑같은 얘기. 어떻게 하면 뿌리가 잘 나간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좋다, 이게 다잖아. 그죠? 그게 큰 틀이 뭐냐? 시설, 온도, 물, 양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CN율과 CN율에 따라 꽃이 잘 오냐, 입줄기가 더 많아지냐, 이게 나눠지는 거고, 호르몬에 따라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 아, 식물의 본능이 좀 달라지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쉽잖아.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농학 박사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 차, 이, 면적 대비 한동의 매출을 폭파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뭐, 주경, 야도, 밤에 할 거 없다. 그럼 뭐, 방통도 좀 공부해가. 어, 너가 박사 따면 되고. 이왕지사 하는 거 해보자. 어, 이러면 자격증도 좀 따면 되고. 강의도 좀 하면 되고. 그렇게 살다가면 되지. 그죠? 요새는 마이스터 그 교수, 교수님 하면 되지. 주, 경, 야, 도. 50대, 60대 분들은 애들도 다 컸겠다, 뭐. 하면 되잖아요. 어. 저는 아직 애를 키워야 되니까 마음이 좀 다른 거고. 자, 이상입니다. 항상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보는 눈은 같아요. 우리 열매가 많이 컸죠. 그 다음 이 정도 컸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까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맞아요. 왜? 그까지는 수정을 못하니까. 근데 항상 우리 날짜가 있잖아. 아직은 괜찮아. 2월 5일 10일 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같은 얘기. 어떻게 하면 그까지 움직이노? 어떻게 하면 꽃을 더 움직이겠노? 음지를 보면 그 이유가 보여. 춥잖아. 그죠? 잎 봐봐. 잎이 많이 상했죠? 자, 이게 추워서 상한 겁니다. 저건 얼룩이보다는 약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얼룩이로 봐야 되겠다. 양쪽에 다 있으니까. 식물은 추우면 생각보다 뿌리 안 나갑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튼 앞으로 5일, 7일, 10일 뒤에 작황이 어떻게 바뀌겠냐. 그거를 계산을 해내면 돼.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짜잔, 짜잔. 이건 참은 중이었네. 자, 신초 나가면 괜찮아요. 자, 겨까지 좀 더 나오는 거 보면서 엇갈이 달아요. 엇갈이가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계산 나오죠? 계산 하세요. 이상입니다. 12시입니다. 자, 결국은 날씨가, 풀립니다. 풀려. 이미 태양은 뜨거워졌어. 그리고 태양의 길이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속도는 빨라져요. 속도는 여기서 이제 폭발점이 언제냐 이거지. 자, 제가 볼 땐 이미 지나가요. 지나가. 순 안 좋은 분들은 엇갈이 못 찍어요. 순 나오는 거 보고 엇갈이 판단해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거 총채님이 신이 났어요. 대가리가 좀 망친다 이상하다 싶으면 총채 체크하세요. 약을 혼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아직 약칠 날이 많아. 그래. 물을 적게 줄 때는 웬만하면 한 개 쳐야 한 개. 자, 물을 많이 줄 때는 그때는 좀 섞어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깠다. 지금 약해내면 엇갈이가 두블리가 늦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아직은 급한 게 아니다. 온도만 잘 관리해도 아직은 버텨줍니다. 식물이 균충이 생기는 건 약해져서. 못 먹어도 약해지고 온도가 흔들어도 약해지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됐다. 자, 됐어요. 계속 만들어요. 뭘? 꽃을. 물 안 주면 꽃이 사가. 꽃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사가 버리는데. 그래서 물을 주라는 거예요. 우와, 이제 덥다. 아, 이제 또 지나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난 날씨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지나갑니다. 지나가.